안녕하세요, 유수비입니다. 앞으로 2주 동안 챌린저스라는 앱에서 1만 보 걷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평일 중에 5일만 인증하면 됩니다. 앞으로 성공 시에는 참가비 전액 환급과 성공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, 85% 이상 성공 시에는 참가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는 100%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5만 9천을 걸었는데, 저는 일단 20만 원을 걸 생각입니다. 이제 만 원을 건다면은 19,000원에서 12,700원. 하지만 20만 원을 걸면은 20만 원을 걸어도 20,380원에서 24,136원. 별로 크진 않네요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, 만약에 이 참가 인원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받을 수 있는 성공 리워드는 커지는 겁니다. 근데 20만 원이 생각보다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될것 같네요. 그러면 20만 원 결제해 보겠습니다. 결제 완료했습니다.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. 안녕하세요, 유수빈입니다. 챌린저스 만보 걷기에 20만 원을 걸고 나서 저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이 2월 7일 지금 현재 오전 7시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빨리 씻고 나서 회사 나가서 또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만보를 최대한 채워보고, 안 된다면은 오후에 개인 운동으로 만보를 채워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퇴근했는데 오늘 걸음수를 보니까 일하면서 한 7,600걸음 정도 걸었더라고요. 나머지 한 3,000걸음 정도는 그냥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걸어서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. 2월 7일 9시 43분 만보 걷기를 다 완료했습니다. 어제만 해도 총 참가 인원이 1,000명이 안 되었는데,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 참가 인원이 1,905명에 총 참가비가 1억 1,296만 원이네요. 오,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침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 밖에 눈이 많이 왔네요. 현재 2월 16일 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예상 환급금은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솔직히 좀 실망스럽지만, 그래도 남은 기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주 동안의 챌린저스 1만보 걷기가 끝났습니다. 매일 열심히 해서 달성률은 100%를 채웠고요. 인증은 총 10번을 했습니다. 20만 원을 걸었을 때 예상 상금은 현재 829원이네요. 그럼 총 참가자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월 20일 날 완료되었고요. 총 참가자 수 2,029명에 총 참가비 1억 1,951만 원. 네, 평균 달성률은 95.6%입니다. 총 참가자 수 대비 100% 달성은 1,686명에 85% 이상은 178명. 그럼 나머지 85% 미만 달성과 레드카드가 각각 146명과 19명이니까 165명이 건 상금을 나머지 1,686명이 나눠서 가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상금이 20만 원을 걸면은 829원이라는 거죠. 상금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여기 성공률이 꽤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걸 보면은 굳이 20만 원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아니면 또 다른 챌린지, 성공률이 낮을 만한 챌린지를 찾아서 해야지 성공 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